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각성받이 제자님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사실 해결을 못해 하늘에 빈다고 또 다 되지는 않아요. 무조건 뭐 비방을 하고 구슬한다고 해서 다 잘 되면 우리나라가 이별할 사람들 없어. 이미 그 일이 성사되고 안 되고는 제자가 이미 알아. 이 구슬을 해서 이 사람이 소원사를 이룰지 안 이룰지도 이미 먼저 알아. 그걸 모르는 제자는 바보예요, 진짜. 그 남녀 재회라는 것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아, 내가 이 일을 손을 대면 이분이 분명히 돌아와. 그러면 그땐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야, 나 같은 경우는. 당신 얼마 줘라. 당신 날짜까지 정해줘. 언제까지 돌아오게 해줄게. 일을 딱 하죠? 100% 돌아와요. 근데 인간 욕심으로 아유, 재회 내가 전문이야. 남녀 문제 바람기 잡고 헤어진 거 전문이니까 돈만 갖고 와. 내가 해줄게. 망신당하는 거예요. 그 뭐야 남녀 문제 그런 문제도 100%란 건 없다. 결국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자가 우리 기자들이 잘 판단해서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 사람하고 연이 끊어졌다고 그 사람을 달래서 있게끔 해주고 다른 인연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게끔 해줘야지. 예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못 잊어서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대. 그래서 붙여줬어. 좀 기다려라. 하면 되니까. 그래서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랬어. 다른 남자 사귀다가 또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못 본다고 계속 비방을 해달래. 그래서 그건 아니다. 그랬더니 이 남자가 결국은 이 여자한테 다시 돌아온 거야. 그러니까 이 남자를 또 이 여자가 차. 그 남자 때문에.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반성을 했어요. 사실 이 남녀 궁합이라는 것이 톱니바퀴도 안 맞으니까 돌아가잖아요. 그듯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면서 살면 되는데 진짜 안 맞아서 간 사람은 서로 쿨하게 잊어줘야지. 막 구태가지고 돌아오게 한다고 하고.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기자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난 그런 것은. 우리가 무조건 구슬하면 100%라는 것은 없어요.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100%는 없고 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은 꼭 소원사를 이룰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나는 열심히 빌어주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야 이게 뭐 되겠어? 하면 그 우리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준다. 그것만 아시면 돼요. 저는 할 것만 합니다. 일을.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손을 댔을 때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. 진짜 뭔 일 너무 마음이 아프면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치료해드릴게 그 마음.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아무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 되면 돈 줄게. 알았죠?